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수진입니다. 한두달 만에 올리는 것 같아요. 네. 시험이 일요일 날 있습니다. 7월 26일인 거 맞죠? 네. 오늘 조금 날짜가 별로 없는데, 목금토. 여러분, 공부할 시간 한 3일 정도 있는데, 이 3일 시간에는 새로운 문제를 좀 보는 것보다는 기존에 봤던 거를 다시 한번 어려운 문제, 오답노트 좀 만드셨으면 그거를 쭉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달 전에 올려드렸던 문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그때 2004B까지 아마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2004B가 4월 둘째 주 시험이었고 5월달이 시험이 세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해드릴 거는 첫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 그래서 A 보이시죠? 그다음에 C 여기 보이시죠? 그다음 2006C 이렇게 해서 이제는 코로나 때문인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상황 때문에 토의위원회가 한 달에 세 번의 시험을 이렇게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세번 시험이 있으니까 감이 좋을 때쭉 보는 것도 좋고 감이 나쁘면 쭉 보는 게 거의 점수에 변화가 없으니까 조금 더 공부하시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기랑 맞는 달이 한달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쪽에서는 좀 피해주고 아는 쪽에서만 나와주고 내가 봤던 지문의 내용이 좀 숙달된 상태에서 그 지문을 빨리 읽는 속도감 이런 것들이 좀 좋을 때한주 보고 그다음 또 보고 또 보고 이러면 한 달에 세번 보면 좀 점수가 한 번은 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0문제더라고요. 추려보니까 딱.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7월 26일 대비 특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 할게요. 자, 1번 문제. 자, 제가 오늘은 이런 식으로 좀갈 건데 여러분들이 푸는 방식, 다 읽고, 뭐, 해석 좀 하고, 이렇게 푸는 방식으로 가도, 여러분들이 맞힌다라고 해도, 그게 이제 시간에 대한 안배가 독해에서 성공적이지 못하니까, 만점이 안 나오고, 고득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 그 다음, 이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한다라는 저의 방법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고, 네, 입맛에 좋은 거, 네. 그러셔서 여러분 쓰시길 바랍니다. 자, ABCD 1번부터 갈게요. 2005의 A 첫째 달에 문제 좀 어려운 거를 추려봤고요. 제가 물론 이제 문제가 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히는 게좀 시간이 걸리고 또 틀릴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관련된 어떤 예전에 출제됐던 내용들 기타 이런 것들 지금 정리를 좀 하면서 갈 테니까 그거를 잘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1번 ABCD 보기를 보면 항상 문제는 보기를 먼저 보고요. 그다음 빈칸 주변을 먼저 보고, 그죠? 그다음에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게한 3초 빠르면, 그다음 뭐 많이 쓰면 5초, 더 많이 쓰면 8초, 맥시멈 8초로 보시고요. 한 5초 미만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900점이 넘어가신 분들은 디렉션 나오는 그 순간부터 101번을 풀어 내려가시기 때문에. 한 문제당 한 1, 2초에서 더 빨리 그 시간을 좀 끊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어려운 문제가 이제 앞부분에 좀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약간 그런 점을 이용하는 고난이도가 앞부분에 좀 들어갈 때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어디에 위치하든 나다 갖다 줘봐. 내가 다 풀어줄게. 이런 식의 어떤 고수가 된 다음에는 이제 고득점이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ABCD Even though는 접속사죠. 부사절 접속사. 자, for one thing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요. Similarly는 부사고, therefore이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두 문장을 연결한 접속 부사 86에서 나오는 것과 그다음에 얘가 부사가 이렇게 두 개가 다 있어요. 자, 그러면 보기를 일단 보셨고, 자, 여러분들이 푸는 방식은 이렇게 갈게요. Dwellers rarely think about growing their own flowers. 자, 그래서 rarely가 거의 보면 안 타죠. 생각을 거의 안 한다. City dweller,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어떤 꽃,
이런 식물들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거의 생각 안 한다. Creating an urban garden is not that difficult. 자, 여기서 약간 내용에 대한 어떤 흐름이 조금 확 느껴져야 되죠, 그렇죠? 네. 형광색. 네. 자, 그러면 rarely think 안 하는데 이게 difficulty가 거의 안 한대요, 그렇죠? 자, 그럼 해석이 이렇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이거 잘 기르려고 안 해요,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뒤의 내용이 역적관계 A 정답. 자,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 맞죠? 자,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푸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기 보고 주변 보고 정답. 자,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훑었어요. 자, 이런 분위기 아시죠? Therefore, even 뭐 부사 이렇게 섞어 있고. 자, 이거는 이제 품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법으로 푸셔야 됩니다. Creating an urban garden is. 자, 여기 뒤에 뭐가 있어요? 동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동사 있고 뒤에 동사 있으니 이 중간에 들어갈 거는 부사절 접속사 밖에 없어요. 자, 그럼 뭐예요? 접속사 하나 있네. A.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because 이런 게 있으면은 그때는 해석을 들어가야 되겠지만 구조적으로는 더 전혀 정답으로 고려될 대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이 처리가 돼요. 이 therefore라는 게 이제 부사가 나올 때요. 8.5에서 6에서는 접속 부사지만 절이 있고 and 이렇게 있고요. 여기 빈칸 있고 절. 이럴 때가 답이 돼요. 완벽한 문장에 이제 부사니까 부사는 없어도 문장이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가 답이 됐고 therefore도 이렇게 출제가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2번 넘어갈게요. 5위 문제네요. 자, 훑었고 올라가서 볼게요. 얘는 조금 해석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약간 생소한 어휘 뭐예요? 잘안 접해봤어요. 들어보거나 읽어보거나 이런 게 조금 드물면 약간 좀 무슨 뜻일까 이런 좀 멈춥이 나오는데 멈춤 앞에 대문자 표시 박물관 이름 occupy a temporary space 일시적인 잠정 쭉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일시적인 스페이스를 occupy 한대요. 그러니까 그쪽에 계속 이 뮤지엄이 있을 거가 아니라는 얘기고. while 자이 while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뭐뭐하는 반면에가 있고 뭐뭐하는 동안이 있습니다. 뒤에가 is undergoing 자 이렇게 진행이 있으면 뭐뭐하는 동안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it's occurring 여기서 it's가 소유격인데 뭐를 소유해요? 앞에 예 museum의 current 현재 뭐가 is undergoing renovations 자 이게 개조예요 개조 그렇죠? 자 그러면 view가 개조를 하고 있다. location 자 이걸로 많이 틀렸죠 여러분 location이 undergoing renovation 뭐 location이 얘기하는 게뭐 지점도 있고요 그쵸 그 지역도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뮤지엄은 temporary space를 갖고 있고 가지게 되고 다른 곳에서 잠깐 동안 뭐 전시를 한다든지 자 오만 동안 이 뮤지엄에서 지금 현재의 어떠한 곳이 renovation을 한다는 얘기였어요. 그 부류의 같은 종류의 것. 그러니까 뮤지엄이 이렇게 저기 앞에 있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뮤지엄은 다른 곳을 사용하는데 이 뮤지엄의 현재 assortment가 이제 부류 종류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의 현재 그러한 박물관들, 그러니까 다른 장소겠죠. 예,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하는 동안 할 것이다. 그래서 뒤밖에 될게 없어요. 이렇게 한국말로 깔끔하게 뭐 나올 만한 게 없어요. 부류 종류로 알고 있는 sort of 뭐 종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 그래서 D 정답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좋고요. 오답을 확실하게 지어가시는 것도 좋고 내용 관계에 따라서 이게 undergoing을 하니까 지금 이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계속 갈게요. 자, 3번 문제는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fact를 수식하는 형용사 어휘 문제인데, 사실이죠, 사실. 자, 사실을 수식하기 좋은 거는 verifiable, renewable. 자, verify가 뭐야? 증명하다. 증명 가능한. 자, 그다음 renewable, 갱신 가능한. 어찬칙, 주의를 기울이는. 얘는 사람하고 어울려요. 주의를 기울이는 attentive audience 아니면
비동사 뒤에 들어가서 be attentive 이렇게 해서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다. Competitive. 자, 이거는 경쟁력 있는 이죠, 그렇죠? 팩트를 수식하기에 좋은 게 뭘까요? 자, when 그럼 뭐다 훑어요. 힘들면 when writing assigning a report stick to fact and avoid overly colorful language. 자, 어떠한 팩트에 stick to 좀 집중하라는 얘기죠. Verifiable. 자, 그 사실이 입증 가능한 거. 그래서 리포트를 쓸 때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 자, 이게 정답이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요. Verifiable이 형용사 문제 어휘로 이렇게 나온 적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그런 유형의 문제다 보니 유형이 아니라 어휘가 이제 선별이 됐기 때문에 한번 나왔으니 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좀 골라봤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attentive effect라는 C로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 stick to. 그러니까 오답의 좀 그런 유형들이 디테일하게 뭐가 뭘딱 수식하는 그 부분만 좀 봐야 되는데 문장의 어떤 흐름의 기분, 문맥, 뭐 커너테이션 그런 의미 자체가 약간 좀 흘러가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오답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stick to 어디에 집중하라. 그러면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될것 같은 이런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attentive fact라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의를 기울이는 건 주의력이 필요한 건 사람이지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 4번으로 갈게요. 자, 정답 표기 좀 해드릴까요? 자, 이 정답. 자, 요거 정답. 그다음에 이 정답이에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4번 갑니다. 오케이. 자, 4번. 자, 보기 받고 INGPP. 자, 올라와서 봤더니 visitors under 18 years of age may enter. 자, 동사 있습니다. enter the fairground only when then by another other. 자, visitor가 근데 나이가 18살인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데 adult 어른하고 동반이 될 때. 자, 그럼 동반이 된다라는 거니까 누구를 동반하다가 아니라 동반이 되어짐을 당한다. 그래서 B 정답 이렇게. 자, 이렇게 풀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보기가 준동사로 구성이 돼 있어요. 준동사는 총네 가지인데요. ing 현재 분사, PP 분사, 과거 분사, 불규칙 350개 암기돼 있어야 되겠고요. 투부정사. 자, 그다음에 동명사. 이렇게. 현재 분사하고 동명사의 모형새는 똑같은데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자, 이렇게 준동사로 있는 경우에 동사가 이렇게 있든지, 자, 이렇게 섞여 있어요. 준동사하고 본동사가 섞여 있으면 항상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는 얘기는 절의 개수와 본동사의 개수가 같은지 여부를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may enter이 있기 때문에 이 when 안에 있어서의 요 절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when 안에 동사가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없죠. 자, 주어가 없이 본동사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싸움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자, 얘네들끼리의 싸움은 결국에 태 문제예요, 태. 자, 태라는 건 수동태, 능동태죠. accompany가 타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가세요. 본동사, 준동사, 자, 절의 동사, 개수 확인, 주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본인지 준인지, 본이 들어갈지 준이 들어갈지 여기서 나와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준이 들어갈 게 나왔다면 얘는 태 문제. 그래서 ing냐 pp냐는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이걸로 가셔야 돼요. 자, 목적어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ing가 정답이 돼요. 왜? 목적어 있으니까 그걸 갖고 행위를 하니까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앞에는 pp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가 없으니까 accompany라는 b가 정답임을 아셔야 되겠고요. 자, 이게 조금 어려워요, 선생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분들은요, they are 여기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they는 visitor를 받은 대명사고요. b동사가 이렇게 있는데 they are이 빠져서 부사절이 부사구로 줄어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는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조금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에 강의 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부사절이 부사구로 줄고 여기서 또가 뭐 없어지면 뭐가 돼요? 분사구문. when이 없어지고 쉼표 찍으면 분사구문까지 들어갑니다. 자, 5번 갈게요. 자, 5번. 이거는 뭐 엄청나게 말들이 많았던 문제로 제가 기억하는데 일단 설명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게 왜안 되고 얘가 되고라는 그 명확한 설명을 좀 아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드릴 텐데
자, 보기는 전치사 문제죠. over, except, without, besides. 자, 얘는 접속 부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는데 전치사일 때는 옆이라는 뜻이 있고요. because the full contract file is two. 자, 항상 제가 이거 그냥 넘기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라는 거는 양보, although, even though, in spite. 자, because 이인과관계, due to 전치사, 목적 in order to, 그다음에 역적 but 이런 것들. 자, 이게 이제 내용을 굉장히 이게 막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Full country file이 너무 어떠하대요? 자, 이게 부정이죠. large 해야 돼. To send a by email. 자, to 형용사 to 부정사. 뭐뭐하기엔 너무 뭐뭐하다. By email. 아, 이메일이라는 mail. 자, 이거는 그냥 실제로 동봉해서 우체국 가가지고 붙이는 걸 얘기래요.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이렇게 메일로 붙이기에 너무나 많으니 large 하기 때문에 I'm enclosing 제가 동봉해요. 어떤 그런 버전을 동봉할까요? 간단한 버전이겠지. 자, supporting a document 이거는 동명사 아니고 현재 분사가 얘가 얘를 수식하는 거예요. 부가적인 supporting 할수 있는 부가적인 그런 document를 빼고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틀린 게 이거예요. except 얘를 제외하고 얘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without 이거를 빼고 이게 엄청 헷갈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이거에 대한 차이를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except은 except 뭐를 빼고 except 뭐를 빼고 그러면 나머지가 앞에 있어야 돼요. 앞에. 자, 걔 빼고 다 나머지 가자. except you 너 빼고 나머지 다 괜찮아. except 뭐 빼고는 그거 다 키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나머지에 대한 얘기가 조건이 될 때를 쓰는 거예요. 자, without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이거 빼고예요. 명사를 그냥 빼고 나머지가 아니라 뒤에 있는 명사만 제외하고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떤 게더 좋을까? supporting document를 빼고 나머지가 아니라 supporting document를 다 빼고 아주 때 빼는 a version 간단한 version으로 동봉을 해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뺀 나머지의 문서들을 보내드린다가 아니라 컨트리 파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빼고 버전인데 이제 그 간단한 버전이라는 게 말이 되겠죠. 그죠? 아시겠어 무슨 말인지? 10개의 파일을 보냈는데 10개 파일이 너무 크니 10개 파일이 크니 1, 2, 3, 4, 5, 6, 8, 1, 2, 3, 4, 5, 6, 7, 8, 9, 10, 10개, 10개인을 보냈는데, 이유가 뭐가 됐든, 제가 10번 빼고 9번 다 보낼게요. 그러면 그때는 accept이 돼요. accept 10th file, and I will send you the rest of them. 근데 without은 그런 의미가 필요 없다는 게, 10번 빼고 나머지가 아니라 10번 빼고 보내드린다. 그 괴를 뺀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supporting document가 필요 없으니 이거를 빼고 간단한 버전 보내드린다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이유라는 이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크니 제가 말하면서 자꾸 여러분 이해되시는데 자꾸 말하고 있네요.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예, 실시간으로 제가 아직 새 가슴이어서. 여러분 뭐 댓글 막 이상한 거 달면 제가 또 상처를 받았어. 아직은 실시간을 못 해드려가지고 그냥 보세요. 이유가 이렇게 해서 이거 빼고 보내드린다가 맞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되니 이거를 빼고 나머지를 보내드린다.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리되셨어요? 네. 다 설명된 걸왜 자꾸 반복하세요? 이런 소리가 지금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C가 정답이 됐던 문제, 여러분들 엄청나게 틀렸어요. 정말로. 자, 그 다음 계속 갈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밑으로 조금 내릴까요? 자,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the estimate, estimate, estimating, estimation.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할게. 명사 형태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완벽한 명사입니다. 근데 estimate가 발음이 두 개예요.
estimate 하면 동사고 estimate 하면 명사예요. estimate가 동사일 때는 예측하다, 계산을 미리 하다, 어림잡다. estimate라는 명사는 견적서가 됩니다. 견적서. 자, 앞에가 all earnings가 있어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셨는지 제가 좀 보면은 자, 이렇게 했던가 아니면 estimation 이렇게 두 개를 틀렸어요. 근데 이 earning이라는 것도 여러분 좀 관심을 가져야 될게 earnings가 수익이라는 거로서 이게 s가 그냥 달린 단어예요. 예전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savings plan이 나왔거든요. 자, 이 savings는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게 account를 많이 알고 계시죠. 저축 계좌. 그렇다고 s가 이게 복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단어 자체가 그냥 명사로서 저축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도 수익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avings plan가 저축 상품이었던 걸로 출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복합 명사예요, 여러분. 복합 명사. 복합 명사는 명사 플러스 명사. 자, 액센트 어디죠? 앞에 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맨날 블루진 갖고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앞에 액센트를 앞에 줘요. 블루진스가 됐다가 이제 청바지가 명사 명사가 그 단어 하나가 되니까 블루진스라고 앞에 액센트를 줘야 되는 복합 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earning이 이렇게 있고 여기 명사가 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summit라는 동작에 대한 대상을 생각할 때는 제출을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estimation 이건 추상인데 평가 미리 어림짐작을 내겠어요? 손에 안 잡히는데 손에 잡히는 실제적인 어떤 물건 서류 같은 걸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냐 이거냐 둘 중에 하나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all이 붙었으니까 뭐겠어요? estimate는 가산이에요. 견적. 미리 수익이 얼마 정도 나오는 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수까지 맞춰줘야 되는 B가 정답이 됐던 문제. 자,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고 복합명사가 예전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출제될 때총 12회를 볼 때는 한 3개 정도 잡혔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시험이 많아졌기 때문에 뭐 24회도 넘어가죠, 그렇죠? 거의 한 30회 될것 같은데 올해는 더 빈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한 6개, 7개 정도 잡혀요. 그래서 복합명사는 그냥 명사처럼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트레이닝 이런 거 제가 정리 많이 드렸는데 트레이닝 뭐예요? 세션. 그럼 오답은 뭘까? 트레인 디드가 오답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커스터머 사티스팩션. 자, 오답은 커스터마이즈드 사티스팩션이 오답이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retail, sale 이렇게 되지 retailing 이렇게 안 돼요. 네, 그다음에 safety regulation 이렇게 되지 safe regulation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암기. 자, 트레이닝이 맞죠? 네. 자, 7번으로 갈게요. 자, 7번은 쭉 훑었어요. 뭐 전치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고요. 전치사는 얘네들, 접속사 요거는 하나. 자, selling fewer microwave oven. 자, 이 fewer가 없는 거예요. 더 적은 마이크로웨이브를 판다. 그다음 appliance가 대문자니까 이 전자 제품 회사가 reported record profits for 자, reported 보고했대요. record profits. 자, 이거는 기록적인 수익. for the year. 자, 어때요? 내용이. 더 적은 마이크로웨이브를 파는데 수익은 기록을 했대. 반대말이네. 그죠? 역접의 관계. 자, 정답 despite. 자, 이렇게 답이 됩니다. 이거는 솔직히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요, 얘가 이제 do를 조금 착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do하고 through는 다르죠. do는 접속사고 through는 전치사입니다. 그다음에 뭐 thorough까지 있으면 이것도 헷갈릴 텐데 얘는 형용사예요, 철저한.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내용을 좀 잡아드렸는데, 이제 딱 보면은 얘하고 얘만 딱 눈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ing를 붙이는 게이두 개밖에 없거든. through는 명사를 수반하는지 수단과 방법일 때는 by ing를 쓰거든요. 그래서 얘두개 중에 하나로 이제 해야 되는데 업보는 뭐뭐 하자마자의 뜻이 있고요. 아까 했듯이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전치사
판매해도 불구하고 이렇다. 그래서 뒤에 내용까지 반대되는 내용임을 더 확인하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개 놓고 가기. 그렇죠? 그래서 답의 처리는 이렇게 하시고. 자, 얘가 8이네요. 그렇죠? 그럼 총 문제가 31문제라는 얘긴데. 네. 자, 부지런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푸는 거 제가 또 흉내내 볼게요. Festival will be free food available for purchase from local restaurants. Festival이 food이야, 그쵸? 그 다음에 그리고 food가 있대. 그래서 답이 A. 이러면 틀려요. 자, 이러면 틀리고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역시 보기 보고 동사 찾으세요. 자, 동사 있죠? 자, 뒤에 동사 있어요? 뒤에 동사 없잖아. 여기 동사 없는데 and를 쓰면 안 되지, 그렇지? 자, 왜냐하면 절이 이렇게 있고 and가 이렇게 있을 때는 뒤에 앞에 절에 등이 접속사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또 와줘야 됩니다. 자, 지금 문장 구조는 이래요. 절이 있고 여기 쉼표가 있는 상태에서 빈칸인데 이 뒤에가 형용사가 있다라는 거는 여기 명사가 이렇게 와서 형용사가 얘가 수식을 하는 거예요. 형용사 구가. 그러면 이 앞에 들어갈 게 명사를 이렇게 수반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전치사밖에 없네. with 정답. 자, D가 정답이 되죠. 이렇게 쉽게 풀으세요. 자, 그 다음, 2025월 달, C.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시험이 세번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 문제는 또 여러분들 어떻게 푸는지 제가 또 흉내. Members. 자, while members of his department enjoy the lecture, 그의 부서의 멤버들이 lecture 강의를 enjoy 했다. 에도 불구하고, Mr. Lyon found it boring. 그 lecture이 따분하다고 알게 됐다. 자, 그러면 이 멤버를 수식한 형용사 문제인데, other, 다른 멤버들, each, 각각의 멤버, 또 다른 한 명의 멤버, 모든, 모든이 돼 있다. 자, D. 모든 사람이 이랬는데, 이한 사람만 그랬다. 자, 이러면 틀려요. 이러면 틀립니다. 자,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자, 뒤에는 내용 볼 필요 없어요. 얘만 보세요. 뒤에는 members가 정답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other은 different 뜻이거든요. different. 자, different 뒤에가 가산이 올때 어떻게 와요? other, what, cars. 이렇게 복수가 옵니다. 자, each는 뭐가 와요? car, 단수가 오죠. another, 얘도 단수가 오죠. 하나니까. car. 자, every, 이게 좀 우리 개념의 수가 좀 둔감해서 every car, 그러지, every cars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틀려요. 그래서 s를 붙일 수 있는 단 하나는 other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가 정답. 이렇게 풀으세요. 어법이죠? 오이처럼 보이지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대충 몇 개나 좀 보도록 합니다. 네. 제가 지금 한 20분 있다가 나가야 돼가지고요. 네. 문제를 조금 빨리 풀어드리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은 약간 퍼즐 누르시고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제 설명을 좀 들으시길 바랄게요. 자, shares open runs invites 동사의 어휘입니다. 자, 앞에 있는 offer이 promotional offer은 뭐예요? 판촉 행사. 자, 그러면 이 판촉 행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이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opens 열린다. 판촉 행사 열려 5월 1일부터 June 15까지. 자, B 땡. 틀렸어요. 네. 오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개업을 한다든지 그런 뜻인데, 이게 이때부터 이때까지라는 게, 오픈을 딱 하면 언제 오픈한다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Opens on May 1st. 그 날짜에 오픈한다 그러지? 이때부터 이때까지라는 어떤 기간에 대한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진행된다. 그래서 C가 정답이 됩니다. 얕잡아봤다가, 좀, 이렇게 방심하면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훑었어요. Whenever, 복각 관계 부사, within 전치사, only if 접속사, even though 접속사. 자, feel free to join our conference call. 화상회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시에 내일 있고. 그러나 you have the time. 당신이 시간 있다. 그러나 시간 있다. 그러나 시간 있을 때마다, whenever 이거는 전치사니까 안 되고요. 자, 단지 시간 있을 때만,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 이상하죠. 자, 이거는 일단 뒤에 있는 이 시간 자체가 모든 anytime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Whenever에 anytime이 있다고요. 자, 모든 때, 다 그럴 때 그게 아니라
2시에 시간 있으면 참석하세요. 그러니까 참석을 하시기 바랐는데, 근데 시간 있으면 조건을 걸어줘야지. 자, C가 정답이에요. 4번. 오케이. 자, 이건 조금 우리말로 약간 이렇게 딱 시원하게 나오는 그런 부사 의미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좀 멈칫거리셨을 것 같고요. 일단 remember씩 하는 부사의 어휘 문제예요. 그죠? 자, 그가 생각하는 job이에요. 인터뷰에서 spoke about a job. job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 cautiously, 호기심 있게 기억했다는 건데, 자, 그가 fondly. 자, 이게, 애틋하게, 어렴풋이 기억하는 거예요. 어렴풋이. 어렴풋이. 한국말은 너무 맛이 맛깔이 있어요. punctually, 시간을 엄수해서 equally, 다 이상하죠? 자, 여러분, A로 틀렸죠? curiously remember 한다 그럴까? 내가 fond라는 말 알죠? fond. fond of you. be fond of something. 그러면은 이제 뭐좀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 사람이 어렴풋이 기억했던 job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생소했어요. 많이 출제됐던 그런 빈출 어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제가 돼서 좀 골라봤습니다. 자, 5번 갈게요. 자, 이거는 to add upon 줄이 전치사 어휘 문제입니다. upgrading to, 자, 동명사인 것 같아요. upgrading tickets, 그다음에 passenger, 자, extra economy 티켓을 upgrading 한다라는 동작에 대한 설명이면 이렇게 다안 봐도 될것 같아. 여러분들 지금 뒤에 보면 passengers will receive a choice of a fresh prepared meals. 자, 오케이. to 안 되죠. 얘는 방해를 나타내니까 동명사 올수 없습니다. at 동명사. 자, 이거는 뭐 aim at 같은 거는 모를까? aim at이 동사구로서 어떤 거에 겨냥을 하다 그럴 때 aim at i인지 아니면 aim at 명사. 명사를 좀 수반할지 동명사 좀 수반 안 하는 것 같고 upon. 자, 얘가 답이에요. 아까도 upon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앞 문제에서 좀 했었는데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 하자마자. 그래서 upon이 upon 이런 식으로 ing,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아니면 명사를 붙인 경우가 있거든요. upon arrival 도착하자마자 뭐 이런 거. 그래서 답이 C가 정답이에요. during은 동안이거든요. 동안. 이거는 또 뒤에가 기간을 이제 특정하게 나타내는 게 와요. During my vacation, during the meeting, 회의 동안. 동명사 올수 없습니다. 자, 6번 갈게요. 자, 6번 ABCD 훑었더니 형용사, 얘도 형용사, 부사, 명사. 자, 올라가서 B 받고 뒤에 있는 of까지 해서 아, 해석해야 될것 같아. 형용사짜리긴 하대. 자, 그럼 볼까요? Managers 건너뛰세요. 자, make a great offer. 여기 매니저가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 노력은 어떤 노력이에요? 뒤에 있는 to 정사가 effort를 수식하고 있어요. To be of employee request for time off. 자, 이 직원들의 어떤 문의사항에 대해서 뭐 하는 노력일까? 자, 이거는 considerable이 뭐야? 상당한. 자, considerate는 사려 깊은. 정답, B가 답,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풀지 마시고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풀으세요. Considerate는 뭐가 오냐면 of가 와요. Be considerate of 이렇게 외우세요. 뭐뭐에 대해서 사려 깊다. 또 be accustomed to가 옵니다. Be responsible for가 오고요, 그렇죠? 자, be none of 이 for도 붙이고 to도 붙이고 여러 가지 붙이네요. Be aware of 이렇게 자, 뭐 계속 나오는데 be familiar with 이렇게 be acquainted spelling 여러분 전치사를 같이 외우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단축시켜 줄수 있어가지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be considerate of, be accustomed to, with this 만 되고, be responsible for, 여기 responsive, respectful 뭐 이런 혼동어 있고요. be known of, 뭐뭐로 알려지다, 뭐뭐로 유명하다, 누구에게 알려지다. be aware of, 뭐 인지하다, be familiar with를 쓰고요. be acquainted with를 씁니다. 네, 그래서 친숙 이런 익숙이라는 단어에 with, to 번갈아서 이제 헷갈려 하니까 좀 정리했고요.
자, 제가 조금 빨리 갈게요. 자, 7번 볼게요. 자, 7번 문제는 not all customer 일단 자, 이렇게 훑으셨어요. 그렇죠? 자, 예, 접전 다 되고. 자. 네, 접전 다 되고요. 전치사 much as given that. 자, 여기서 접두 가지예요. 지금 이하고 요거 접두 가지입니다. 앞에 뒤에 살짝 보세요. must be 동사 뒤에 are technological profession. 자, 동사 동사 있으니까 접속사 맞고요. 자, 요거냐 요거냐 둘 중은 어휘까지 가야 됩니다. 일단 until은 지속적인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읽는 속도가 그쵸? 여러분들 문법 속도와 같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경지가 이루어지면 어법에 대한 문제를 다 읽으면서 정확하게 푸는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네. 자, must be simple, easy 하다와 not all customer들이 technological proficiency 하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customer이 technologically 능숙하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는 이 모바일 폰이 심플하고 이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작동하기에. 그래서 답이 D가 정답이 됨을 알수 있는 문제였었어요. 자, 됐죠? 네. 그다음에 8번 갑니다. 자, 8번은 여기 보시면 지금 앞에 빈칸이에요. Only once a few either. 자, 이거는 예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명사 수식 부사가 있습니다. 제가 얘를 정리부터 먼저 할게요. 부사가 원래는 명사 수식이 안 되죠. 원칙적으로. 근데 부사가 명사 수식 가능 부사가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온 only예요. 얘가 지금 오랜만에 출제가 됐었는데 only, solely, 또 almost 이런 것들이 여기 뒤에 붙여서 명사를 수식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almost all 얘는 almost all of the people 이러면은 여기서 우리 명사거든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메인 브랜치만 그죠? is open on weekends 한다. 그래서 요르지 이것만 자, A가 정답이며 얘가 브랜치를 수식하는 명사 수식 가능 부사 only 정답 이렇게 정리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9번 갈게요. 이 문제는 6에서 나왔습니다. 장문 공략 외우기에서 나왔었는데 durable이라는 단어 뒤에 요거와 대등한 어떤 이 제품의 특징의 장점을 나타내야 되는데 일단 제품의 아이템이 헤드밴드, 그러니까 헤드셋이었던 것 같아요. 헤드셋. Using the new 뭐 polymer that was created to be. 자,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보지 않으세요? Portable 이렇게 보지 않으세요? 포터블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능한데 포텐셜은 잠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 혼동을 주는 이런 오답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얄밉긴 하지만 여러분 말려들지 마셔야 됩니다. 자, flexible. 이게 정답인데 뒤에가 이거를 뭐 이렇게도 바꾸고 이렇게도 바꾸고 밴드 형태를 이렇게 한다 그런 게 있었어요. Feasible 자 이거 다안 되죠. 사이즈업은 크다라는 거고 그래서 정답이 예, 즉 5처럼도 풀리는 그런 6 문제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정답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자 10번 갑니다. 자이 문제는 intended가 뒤에 붙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할 텐데요. 그렇죠? 자 일단 내용 다 훑어볼까요? Although intended for the use in sunglasses frames, okay, 요거에 연결이 되는데 그렇죠? Pastron 8's ability to bend without breaking was recognized by product development team as a characteristics for use in other products. 자, 이거 다 읽었는데 이렇게 다 읽어서 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although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뒤에가 지금 여기 보기에 명사도 없고 동사도 없고 그런데 뭘 넣으래요? 자, 이게 이렇게 여기가 주어가 있고 비동사 이렇게 있는데 얘가 빠진 거야 이렇게. 이거는 무엇을 위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용도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즉 빈칸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문장이 완벽하다? 완벽하네. 그렇죠? 왜? 부사 구가 부사 아 절이 구가 주로 든 상태니까 그래요.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뭘까?
처음에는 이거를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D가 정답이 되는 부사짜리 문제였습니다. 조금 이런 부사짜리는 어렵죠. 그쵸? 우리가 맨날 동사 주변에 풀었던 것보다는. 자, 그 다음에 2020 6월 다시 세 번째 달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말이 좀 많았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이 노트를 했는데 대디아의 내용이 이 A라는 남자가 is late to a meeting. 회의에 어떠하다, 늦다. 자, 조금 늦는다. is a little late, far late, seldom late, well. 자, 여기 시제를 좀잘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의 평가를 한것 같아요. 자, 평가에 대한 내용은 여기 뒤에가 현재입니다. 늘상 그렇게 빈번하게, 뭐 빈도적으로 late를 하지 않는다면 C예요. 거의 늦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다. 자, little, 그러니까 I'm a little late, I will be a little late는 어떤 특정 시점에 대해서 그때 늦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He's a little, 그러면 he's always a little late. 여기서 always를 주든가. 그래서 매일 조금씩 늦어. 이게 아니라 지금 거의 늦지 않는다라는 빈도는 그 사람이 반복되는 행동에 대한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C가 정답이 됩니다. 아셨죠? 자, 2번 갈게요. 자, 2번 문제는 자, 이거는 어휘 문제처럼 보이는데 어법으로 저희가 풀어드릴 수 있어서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ompton University Alumni is a... 자, 2번부터 계속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조금 낮이었는데 좀 어두워진 이유는요. 하다가 나가야 돼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좀 어두워졌어요. 자,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Responsible Concern, Innovative Please 이렇게 있는데요. 앞에 Association이 is to offer a membership discount을 하게 돼서 어떻다. 자, 여기서 일단은 의미적으로 이거를 제공하게 돼서 기쁘다. 그래서 답이 D가 정답이죠. 이건 좀 쉬운 문제인데 제가 골라주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외우세요. For. 자, concern about innovative 어디에 뭐뭐에 대해서 저기다 자, to 부정사 붙이는 거 예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o 부정사를 붙이는 분사 이렇게 좀 많이 눈에 익혀놓으면 문제를 금방 풀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입니다. 자, 3번 갈게요. 자, 3번 문제는 보통 ETS에서 그렇게 내지 않는 문제인데 굉장히 아주 뜸하게 이제 진짜 뭐몇년 만에 좀 등장이 된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자, 의미적으로 자 볼게요. except는 전치사 이제 except that도 있긴 한데 자, since 전, 접다 되죠, 그죠? 자, during은 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against도 전치사인데, 뒤에 보시면 when이 왔어요. When there is bad weather. 자, 이렇게 when절이 왔다라는 거는, 일단 해석. 자, employees are not allowed to telecommute. 자, employee들이 telecommute를 할수 있는 허락을 받지 않는다. bad weather일 때를 제외하고는, 자,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allow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이 A가 정답이 됐던 문제예요. 여러분, except이라는 단어에 뒤에가 명사가 온다면 명사절이 올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명사절이 올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이 테스트에서 내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게 except이라는 단어 뒤에 명사절을 출제 안 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나왔다라는 게좀 독특해서 문제를 좀 골라봤어요. 네. 네, 하루를 보내고 나니까 아까랑 얼굴이 많이 다르죠. 네, 좀 피곤하네요. 네. 자, 그다음 4번. 자, 이 문제는 another, neither, whatever, those. 자, 요것 때문에 문제 풀립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다 훑으셨을 것 같아요. The proposal. 자, 두 개의 proposal 중에 이제 두 개의 proposal 중에 neither. 이둘다 아닌 것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이거는 neither 어떻게 써요? neither A
노을 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안 되고, 만약에 둘다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겠죠. None of the two proposal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복수명사로. 자, 그럼 정답 another는 안 돼요. of 때문에 될수 있는 거 those밖에 없습니다. 자, those of the proposal. 자, 여기서의 those는 presented at the directors meeting were approved. 오케이. 자, director meeting에 presented된 두 개의 proposal이 두 개가 승인됐다 이렇게 되네요. 일단 월이 좀 단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월이 복수 동사니까 여기에 복수를 붙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Another 단수, neither. 얘도 단수 치고 whatever 안 되죠? 자, those 정답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갈게요. 자, 5번 문제는 또 여러 가지 붙이고 있어요. 자, throughout은 시간 명사 붙이면 내내. 공간은 곳곳에. Although, 자, 얘는 접속사. Later, 형용사. Underneath, 전치사. 자, 뒤에 보시면 the entire business loan process라고 해서 뒤에 명사를 붙였어요. 되게 길게 붙였죠. 자, 앞에 보면은 was helpful. Okay. 도움이 됐다. 소속에 대한 전치사 from을 붙였는데, 이 절차 하는 동안에 내내 이 사람이 도움이 됐다네요. 그죠? 그래서 throughout이 정답이 됐고, 이게 조금 독특하게 나온, 좀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제가 여기 정리했듯이, 명사나 아니면 장소 명사를 붙였었는데, 여기 process라는 절차를 붙이면서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이렇게 도움이 됐다라는 식으로 정답 처리가 됐네요. 자, 6번 갑니다. 자, 6번 문제. 전치사. 어휘네요. 그쵸? According to 무엇에 따르자면, instead of 대신에 in regard to 관하여 because of 이유죠. 자, 앞뒤만 봐도 나오네요. businesses가 있고, 뒤에는 residential areas가 있습니다. 자, 이게 상반된 거잖아요. 업체. residence는 거주지. 그러면 거주지 대신 business에. 그래서 상반되는 걸 나타내는, 자, B가 정답이에요. 상반되기보다는 이건 아닌 이거 대신에 이거니까 뭐 대조보다는 그거 아닌 다른 것이다라는 그런 뜻의 차원에서는 좀 이렇게 같은 종류를 앞뒤로 붙이는 거는 아니겠죠. 그렇죠? 자, 7번 볼게요. 아, 오케이.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이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무슨 표현이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비동사 of, 그러니까 비동사하고 of하고 이렇게 추상명사가 오잖아요. 예를 들어 help 그러면 is 형용사로 간주하세요. helpful 이렇게 이런 식으로 of가 들어갈 때. 자, 그러면 앞에 customer satisfaction is of importance잖아요. 이게 불가산입니다. important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The satisfaction is important to the company aiming. 자, 여기에 중요하다. 자, 그러면 importance를 수식한 형사의 어휘 문제를 이제 묻는 문제인데, diminished. 자, 이거는 축소된, 자, at most. 최적의, 최장의 일이 답이에요. 좀 생소하지만 정답이 됐고, conditional은 좀 오답이 쉽죠. 조건의 furthest. 자, 얘는 가장 먼. 거리를 나타내는 먼입니다. 그렇죠? 정도는 further이죠. you. 그래서 b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most 한번 정리할까요? most, almost, almost. 자, most는 최상급 붙을 때 3절 이상 거. 3절 most beautiful 이렇게. 그다음에 most of the 이렇게 할 때는 most가 most important. 그러면은 여기서 most가 부사고요, 그렇죠? most of the 하고 명사 이렇게 붙이면은 여기서는 most가 뭐예요?
밑에다 내려서 적을게요. 자, 일단 명사입니다. 오케이? Almost. 자, 이거 부사죠. Almost 뭐 30% 응? 30% 뭐라고 해서 이제 30% 오케이. Almost all. 자, 이게 이제 명사 수식하는 유일한 부사고. 그래서 almost는 거의라는 부사입니다. 그렇죠? 자, at most. 지금 나 at most. 얘가 최적의라는 뜻이 되고요. 의. 그다음에 최적이라는 명사, 형사, 명사 다 돼요. 예전에는 명사로 출제가 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형용사로 정답이 되지만 명사도 된 바가 있었음을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8번 갈게요. 자, 8번 문제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부사가 수식하는 단어가 뭔지 한번 볼까요? Is likely to affect the traffic in the area. 얘를 수식하는 부사를 찾으셔야 되겠어요. Visits. 오케이. 자, 얘가 주어예요. Visit of loyal couple to museum is likely to affect traffic in the area. 자, 여기 지금 시제를 관심을 가지시면 얘는 항상 그렇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네. 뭐뭐 하는 가능성이 있다. 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가능성이 있느냐? Previously, 이전에, dramatically, 갑자기. 평소에 그렇지 않은데, 이 로얄 커플이 방문해서 너무 갑자기 사람들을 이제 모으니까, 그 지역의 교통량의 체증을 갑자기 확 사람들이 모으다 보니, 급격하게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dramatically가 정답이 되네요. Punctually는 시간을 엄수하여, sternly는 엄격하게. 자, 그다음 9번 갈게요. 9번은 오케이. 자, 이 문제는 앞에 has가 있고 already saved가 있어요. 자, 이거는 동사가 지금 완벽하니까 부사를 넣으라는 거 맞고, 여기서 부사의 어휘로 이제 정답을 처리하셔야 될 텐데요. 일단 얘가 좀 단서가 되네요. but, 역적. 자, 인과 역적, 양보, 조건. 아니, 조건이 아니라 양보, 목적. 인과 역적. 이거 내용을 잡으라는 거. 자, Mr. L was hired only last month. 자, 이 사람이 지난달에 고용이 됐다. 그러나 has already saved the company a significant amount of money. 자, 많은 그런 돈을 회사에 좀 절감을 시켰다라는 것 같은데요. Moreover, 더구나 이는 접속 부사로 많이 쓰이죠. Namely, 이거는 다른 식으로 말하건대. Nevertheless,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랬다. 자, but의 역접. 자, 좋네요. Nevertheless, 정답이 됩니다. 자, 얘는 접속 부사도 되고요. 여러분, 두 문장 연결하는 식스에서 그 다음에 부사도 돼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바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자, 10번 갈게요. 어가 있고 presentation. 자, presentation을 수식한 형용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일단 얘는 부사여서 안 되죠. Join, constant, together. 자, 이것도 땡기세요. 함께하는 presentation, D로 틀리는 거예요. 그럼. 자, joint. 얘는 어휘처럼 보이는 어법 문제네요. 자, 이 together는 부사고요. 문미로 빠집니다. We study together. 그렇죠? 자, constant은 계속적인 거니까 안 되고 부사. 그래서 형용사.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A가 정답이에요. 이것도 형용사지만 이건 의미가 안 되니까. 자, 11번. 자, 이 문제도 지금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버트가 빨리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버트가 역접이니까 내용관계 얘 때문에 정답 처리. 자, 앞에 뒤에 내용을 좀 보세요. 그러나 the team convinced her of its potential. 자, 뒤는 좋은 내용으로 마무리했으니까 앞에는 조금 안 좋은 내용이겠네. 팀이 이 여자한테 potential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시켰다요. 그럼 이 여자가 마케팅 캠페인, 이게 이제 있지네요. 그죠? 마케팅 캠페인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다. 근데 이랬다. 자, 그러면 포텐셜의 가능성이니까 여긴 조금 가능성이 없다. 좀 냉소적이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겠네요. 그죠? Proud of, 다 of를 붙여. Be proud of, keep up, be skeptical of. 자, 이게 정답이네. 냉소적인. Be aware of. 자, of를 다 붙이는 형사지만 이 뒤에는 but가 있고 but 뒤에 내용에 상반되는 걸 앞에 붙이다 보니 좀 부정적인 c가 정답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어요. 자, 12번. 자, 이 문제는 명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뒤에 보시면 has been conducted 돼요. 자,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목적어의 어휘 문제든 주어의 어휘 문제든 수동태에 관련된 문제는 능동으로 바꿔보라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conduct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럼 conduct의
목적어가 주어로 간 거예요. 그러면 conduct area, 땡. conduct audit 괜찮네요. 그죠? 회계 감사를 하다. 정답. conduct a proposal, 그래요? 자, conduct product 더 이상하죠? 그래서 conduct가 audit를 목적으로 하니까 이게 앞으로 주어로 가서 정답이 된 B 정답이에요. 13번 갑니다. 자,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펠섹스 문제를 기억을 합니다. 합병이 될 것이라고. 그게 이제 마무리 단계라는 게 앞에 부분에 있었어요. I'm certain that many of you are wondering about the impact of the merger. 자, 이 merger이 이렇게 해서 회용사절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진 거거든요. 그럼 그 merger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단계의 과정을 갖고 있는 그런 아직 완성이 되지 완결이 되지 않은 그런 합병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on your current position, 자, 당신의 현재 포지션에서 자, 이 merger이 어떠할 것이다의 미래 성향을 나타내겠죠. 자, 일단 과거는 지우세요. 자, 이게 과거죠? 또 had, would, have, plus, pp, 과거네. 그쵸? 자, 얘는 동사도 아니네. 자, 지우다 보니까 답 나오네요. 정답은 may have. 추측성, 가능성을 나타내는 B가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자, 얼마 시간이 좀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정리 좀잘 하시고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I wish you good luck. 자, have a good night. Bye bye.